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1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9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는 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도 비덴트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단일 주주로는 이제 빗썸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덴트는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거나 반대로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해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때 뭐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테마주들이 함께 이제 줄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 속에서도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탄력적인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 번씩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NC소프트나 넥슨이 빗썸의 지분을 지금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뭐 비덴트의 물량은 아니고요. 빗썸 홀딩스의 지분, 이정훈 의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 65%의 지분을 이제 과거부터 좀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대상자로 NC나 넥슨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또 뛰었다가 NC는 아니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빠졌고 넥슨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넥슨이 뭐 M&A 자문사를 선정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뛰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해외 사모펀드 쪽에서 뭔가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였고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갈 때는 이제 JP 모건하고 CME라고 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의 회사가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결국에는 현재에 이르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나 이제 주가는 단기 상방을 지향을 하는 가운데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솔직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간 상황이나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주가는 또 하방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단기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게 보시면은 지금은 6,580만 원 정도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오늘 또 비덴트가 장 초반에 상승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죠. 비트코인 6,600만 원도 넘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시 불붙은 비트코인 신고가 노린다. 요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또 비덴트의 주가가 상승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서 더 뻗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은 주는데, 뭐 다소 저 구간에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도 보면 딱히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냥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어제나 엊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유발되거나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늘 뭐 큰 시세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힘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상승세는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의 이제 거래의 형태도 일단은 매수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인 빗썸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그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크게 오늘 특별할 거 없이 무난한 이제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전일 또는 이전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뻗어가려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추가적으로 더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시세는 어제와 엊그제 이 흐름 속에서 좀 갇혀서 오늘 좀 소폭 올라가면서 좀 쉬어가는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흐름들은 급등 이후에 약간 좀 숨 고르기의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5일선과 11선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어지는 한은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이 흐름들을 좀 타고 가면서 5일선 타고 11선 타고 가면서 이 상승 흐름들을 좀 즐겨가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5일선이 깨지거나 11선이 깨졌을 때는 단계 단계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뭐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뭐 단타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접근하기는 힘든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덴트나 이런 것들이 팔아야 될 이유는 현재까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이평선에 지지를 좀 타면서 이렇게 뭐 추가적인 이런 이제 수익 극대화 차원으로 좀 더 보유가 가능한 오늘의 흐름들, 현재의 흐름들이 아닌가 싶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별하게 오늘 뭐 투신들 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건 없고, 이제 외국인 쪽에서 40만 주 정도 오늘 이제 매수 잡아 들어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이 종목에 들어오는 투신과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는 거의 단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나가고 오늘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이제 단타의 흐름 속에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투신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그런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비해서 다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뻗는다라기보다는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소 좀 제한적인 이런 이제 등락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뭐 14,000원대 뭐 이런 자리, 여기 최근에 은봉 터진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비덴트가 막히는 자리가 딱히 보이지 않죠. 예,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이상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가면서만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또 크게 또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비덴트는 5일선 11선 흐름만 유지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지금 이 국면에서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아, 보통 이제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